대부분 초보자분들께서는 정확한 관찰 없이 내 생각대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관찰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관찰한 것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림의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 정말 보고 그대로 관찰을 통해서 옮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되어서 실제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더그린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한 화분을 그려보면서 소묘의 표현력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연필은 2B 연필입니다. 어둠의 기본적인 흐름을 잡아주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좌측에서 빛이 들어오는 표현이에요. 빛을 받지 못하는 우측의 어둠 면, 흐름을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잎사귀에서도 빛을 받지 못하는 면과 빛을 받는 면적의 색감 차이를 통해서 잎사귀의 형태를 먼저 전달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형태와 형태가 만나는 부분의 경계 부분을 색감의 톤 차이를 활용해서 형태 구분을 표현해 주시고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체의 기본적인 색감의 표현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초벌을 진행하실 땐 너무 진하지 않도록 색이 보여지는 것보다 과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서서히 색감을 쌓아 나간다는 느낌으로 순차적으로 색감을 강조시켜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잎사귀와 잎사귀가 만나는 경계 부분을 톤 차이를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형태의 구조를 설명을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잎사귀의 표현 안에서도 색감의 톤 차이가 모두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동일한 색감의 표현보다는 조금 더 강조되는 어둠의 표현을 먼저 잡아 나가시고요. 밝음은 남겨두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빛을 강하게 받는 부분은 처음부터 확실히 밝음을 유지시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뒤쪽에 조금 더 어두운 잎사귀는 강하게 잡아주시고, 앞쪽에 경계 부분에서 항상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부터 너무 작은 묘사의 표현에 집중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잎사귀를 그린다라는 느낌보다는 보여지는 밝음과 어둠의 색 차이에 집중해 주시는 게 보다 효과적인 소묘의 표현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시 위쪽에서는 색감을 약하게 잡아서 위쪽의 잎사귀와 아래쪽의 잎사귀가 충분히 구분될 수 있도록 색감을 표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어떤 표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색감을 표현하면서 구조가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고 물체와 물체가 계속 섞여 보인다는 건 색감의 표현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림을 진행하고 색감을 표현하는 만큼 뭔가가 눈에 정확히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열심히 그림을 그리지만 그림을 그려도 달라지는 게 보이지 않다거나 열심히 그리는 거에 어울리지 않게 구조가 계속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색감을 표현하는 색감의 톤 대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밝고 어둠의 톤 대비에 한번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빛 방향에 맞춰서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흐름을 먼저 잡아주면 쉽게 표현을 진행시켜 줄수 있어요. 어둠의 포인트부터 색감을 차분하게 촘촘한 선을 활용해서 색감을 표현해 주세요. 좌측의 어둠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색감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표현이죠. 그림자의 표현 잡아주시고 넘어가면서 색감이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표현이에요.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경계 부분에서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아래쪽 화분 안쪽에 흙의 표현은 색감이 조금 더 어둡게 표현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잎사귀의 표면보다 아래쪽 흙의 색감이 조금 더 강하게 잡히도록 확실한 색감을 표현을 해주세요. 원기둥과 같은 기본 도형의 명암 표현은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겠죠. 기본기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어둠의 흐름만 가볍게 잡아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어둠 흐름을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세로로 길쭉한 형태이기 때문에 세로선을 활용해서 기본 색을 잡아주시고요. 나중에 원기둥이 돌아가는 면적의 방향에 맞춰서 가로선도 쌓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분의 기본 색감이 그렇게 밝지 않죠. 어두운 색감이기 때문에 색감의 표현에 맞춰서 물체가 가진 고유 색감의 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가면서 색감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풀어져야 덩어리의 느낌이 전달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힘을 풀어가면서 색감의 그라데이션 표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연필선은 최대한 가늘고 촘촘하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밀도 있는 선의 표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에요. 너무 거친 선의 표현을 통해서 색감을 만들다 보면 덩어리의 표현도 잘 안 나오고요. 실제보다 색감이 거칠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가늘고 촘촘한 색으로 종이의 하얀 밑 바탕을 모두 다 채워나간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색감을 쌓아주세요. 자, 일단 긴 세로선을 이용해서 가장 넓은 부분의 색감 표현을 진행을 했는데요. 윗부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구조가 돌아가는 방향에 맞춰서 선을 정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짧은 가로선들을 활용해 주시면서 돌아가는 면 방향에 맞춰서 화분의 형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색감을 연결시켜 나가면서 톤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요. 색감이 강하게 튀거나 끊어지는 색감이 나오지 않도록 써주시는 게 가장 부드럽고 정확한 덩어리 표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위쪽을 정리시킨 것처럼 아래쪽 화분 끝나는 형태도 정확히 다듬어 주세요. 자, 여기에서 표현을 보시면 물체 색감보다 그림자가 연하게 표현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체의 색을 조금 더 잡아주시고요. 그림자는 물체보다 약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은 위쪽보다는 전체적인 색감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관찰을 통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색감의 정도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초보자분들께서는 정확한 관찰 없이 내 생각대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관찰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관찰한 것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림의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 정말 보고 그대로 관찰을 통해서 옮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되어서 실제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기둥이 넘어가는 끝부분에서도 색감을 살짝 잡아주는 표현으로 덩어리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자, 끝부분에서 잡히고 우측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색감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과정이에요. 좌측 끝부분 색감을 살짝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색감의 양 끝이 잡히는 표현을 만들어 주셔야 크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기둥의 덩어리 표현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우측으로 생기는 그림자의 표현까지 어둠을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화분보다는 그림자의 색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시작되는 색감에서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그림자가 가진 기본적인 색감의 정도만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사비연필을 이용해서 어둠의 포인트를 한 번 더 강조시키면서 구조와
덩어리의 표현을 보다 또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위쪽 잎사귀의 어둠부터 색감을 다시 한번 쌓아 보도록 할게요. 연필은 동일해요. 똑같이 뾰족하게 깎여진 연필을 이용해서 굉장히 밀도 있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 주시면서 어둠의 표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잎사귀와 잎사귀가 구분되는 경계 부분을 정확히 정리시켜 주시고 색감의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쌓아 나가세요. 가장 어둠의 포인트 기준점의 색감을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주변의 색감을 맞춰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기준점보다 색감이 더 진한지 아니면 더 밝은지 기준에 맞춰서 색감의 흐름을 하나씩 정리를 시켜보세요. 보통은 가장 강한 어둠의 기준점 없이 중간 톤의 표현들, 그리고 어둠의 표현들을 진행을 시키다 보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색감의 고유 톤을 잃어버리기가 쉽고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너무 어두워진다든지 혹은 너무 밝아지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기준점을 정확히 설정을 해두시고요. 그 기준점과 지속적으로 비교를 하시면서 색감의 표현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 잡아놓은 색감에서 조금 더 강한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처음에 표현했던 색감이 상대적으로 밝음의 역할을 해주고요. 강조된 어둠이 많아질수록 입체감의 표현이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 남겨뒀던 밝음은 끝까지 계속 밝게 남겨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더 어두운 부분을 계속 찾아 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진행시켜 보세요. 자, 이제 어둠의 표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표현하지 않은 중간 톤의 표현도 한번 색감을 같이 잡아주시면서 기본 덩어리와 형태를 정리시켜 주면 될것 같아요. 자, 넓은 면적의 중간 톤 표현도 함께 쌓아 주시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가늘고 촘촘한 선을 활용해서 색감이 거칠게 쌓이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고 촘촘한 색감의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위쪽에 잎사귀 표현을 강조시킨 거에 맞춰서 아래쪽 화분과 안쪽 흙의 표현도 조금 더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찌 보면 색감이 가장 진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의 색감의 포인트를 확실히 잡아줄수록 대상이 가진 입체감과 빛느낌이 보다 확실히 전달될 수 있어요. 형태가 틀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서 어둠의 색감을 강하게 잡아보는 거예요. 그림자 표현도 함께 잡아주면서 화분 안쪽에 흙의 색감도 보다 또렷이 강조를 시켜보고요. 자, 중간중간에 약간 밝음의 표현들이 있죠. 그 밝음을 지우개로 찾아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반대로 더 강한 어둠들을 잡아서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는 표현들을 남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화분 구조의 모서리 부분, 형태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자 화분의 존재감이 보다 확실하게 정리되는 부분, 이런 구조가 시작되는 부분의 색감을 확실히 강조시켜 주시면서 표현을 마무리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윗부분의 모서리 꺾임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켰고요. 어둠의 끝부분에서 좌측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색감의 표현도 조금 더 색감의 표현을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측으로 돌아가는 원기둥의 기본적인 구조의 표현은 가로선을 활용하면서 살짝 표현을 만들어 나가면 보다 자연스러운 덩어리의 표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선 방향은 최대한 다양하게 특정 선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로선, 세로선, 구조의 면 방향성에 맞는 선들을 다양하게 사용해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그림자의 표현을 한번더 밀도 있게 채워나가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자의 표현은 물체와는 다르게 어떤 특정 질감이나 느낌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최대한 부드러운 색감의 표현으로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작하는 쪽, 앞쪽의 색감을 보다 밀도 있게 채워주시고요.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색감의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화분의 표현을 그려보면서 기본적인 색감의 표현과 덩어리의 표현을 진행시켜 나가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간단한 소재의 표현을 통해서 연필 소묘의 기본기를 충분히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